여러분 반갑습니다. 깸뉴입니다. 오늘은 레이저에서 새롭게 출시한 헤드셋 블랙샤크 V2와 블랙샤크 V2X입니다. 레이저로부터 이 제품을 받은지는 꽤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제품이지만 늦게 올린 이유가 항상 제품을 받으면 테스트를 거치고 첫 느낌의 리뷰가 아닌 정말 제가 이 제품에 적응한 상태에서의 느낌을 전해드리고자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보면서 리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제품 리뷰가 늦어진 점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혹시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받자마자 이건 별로다 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이미 여러분의 눈과 귀, 손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주에서 2주가량은 사용해보시고 다시 기존 걸 사용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제품인가를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할 두 제품은 같은 모델의 고급형과 보급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가지 제품의 외관과 차이점, 두 번째 마이크 음질 차이, 세 번째 사운드의 차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차이점 위주의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헤드셋 블랙샤크 V2와 V2X의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첫 번째 제품의 패키징 차이입니다. 먼저 고급형인 블랙샤크 V2의 박스를 오픈하면 설명서와 스티커, 보증서가 들어있고 헤드셋이 들어있는 검은색 천 주머니가 있습니다. 천 주머니 안에는 안에서 아이스크림이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걸로 한 번도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을 열면 마이크와 헤드셋이 들어있고 USB 사운드 카드가 같이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보급형 블랙샤크 V2X의 경우에는 7.1 서라운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하는 코드가 적힌 종이가 있고, V2와는 다르게 천 주머니가 안에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4극 케이블로 되어 있고 4극을 3극으로 변환시키는 연장선이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블랙샤크 모델은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쓰는 헤드셋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제품 외관을 봤을 때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레이저 로고의 프린트 색상입니다. V2의 로고는 초록색으로 프린팅되어 있고 V2X에는 유광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또한 차이가 있는데 V2 경우에는 패브릭 소재의 굉장히 얇은 케이블로 되어 있고 V2X는 일반 고무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V2는 헤드 부분만 초록색, 아래쪽은 검은색이고 V2X는 위아래 연장선까지 모두 레이저의 초록색의 케이블입니다. 위쪽 헤드 쿠션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V2 경우에는 울트라 소프트 메모리 폼을 사용해 착용 시 압박감을 덜한 데에 비해 V2X의 경우에는 표준 메모리 폼을 사용해 V2에 비해 덜 푹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 쿠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어 쿠션은 개인적으로 V2의 쿠션이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이 들었지만 차음성 면에선 V2X의 모델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V2는 마이크를 분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마이크를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V2X는 따로 분리가 되지 않아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두 제품의 하우징 소재도 달랐는데요. V2는 조금 더 매끈한 코팅이 되어 있는 반면 V2X는 텍스처 질감에 레이저 바이퍼와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나 유분기는 V2 모델이 조금 더 많이 묻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길이 조절이 가능한데 머리가 큰 사람도 충분히 사용할 것 같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V2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조절 시 너무 뻑뻑한 감이 있고 오히려 V2X가 더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또 너무 얇은 철로 되어 있어서 금방 휘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헤드셋 좌측에는 중간부에 걸리는 느낌이 있는 볼륨 조절 노브가 있습니다. 볼툭튀라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디자인적으로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USB 사운드 카드의 유무인데요. V2의 경우 사운드 카드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서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 공간감을 키워주는 THX 모드와 EQ 설정 등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 V2X의 경우에는 패키징되어 있는 코드를 통해서 7.1 서라운드를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운드 카드 없이 일반 3.5 잭으로 되어 있어 시냅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외관만 봐도 V2X보다는 V2 모델이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 음질 차이. V2의 경우 마이크 타입 차이 가능해 언제든 빼서 사용이 가능하고 V2X의 경우에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셋 자체 음소거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두 제품 모두 카디오이드 마이크, 즉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 뒷면보다는 앞면에 수음이 잘 돼서 주변 소리보다는 말 소리를 잘 잡아줍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소리가 사운드 카드에 연결된 V2의 소리이고, 레이저 시냅스를 이용하면 볼륨 조절과 마이크 부스트, 게이트, 마이크 이퀄 조절 등 다양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인의 환경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소리는 V2X로 녹음된 소리입니다. V2X는 레이저 시냅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퀄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마이크의 음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상대방에게 충분히 좋은 음질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운드 차이입니다. 블랙샤크 V2에는 티타늄 50mm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고 V2X에는 일반 50mm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V2에 제공되는 사운드 카드에 연결해 사용 시 충분한 볼륨 확보가 가능했고 공간감이나 발소리 캐치 등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리가 뭉툭하지 않고 치찰음이 약간 세고 그래프를 찍는다면
아마 V자 형태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V자 형태라는 건 저음과 하이가 강조된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THX 모드를 켰을 때 깡통에서 들리는 듯한 소리는 저에게 맞지 않았고 THX 모드를 끄고 들어야만 괜찮았습니다. 별도의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이퀄라이저 조절과 저음 증폭 등 옵션을 다양하게 변경해서 사용해봤는데 이 기능들은 여러분의 귀에 맞게 설정하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반면 V2X의 경우에는 같이 제공되는 분배기를 이용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 아무래도 데스크탑에 직결해서 사용하다 보니 기본 볼륨이 낮았습니다. 사운드 퀄리티도 마찬가지로 좋지 못했고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7.1 서라운드 또한 사프를 하기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V2X를 V2에 제공되는 사운드 카드에 연결해 사용해보니 V2만큼의 소리가 나왔고 사프라기에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리만 놓고 본다면 헤드셋 자체 드라이버로 인한 소리 차이는 크게 없었고 사운드 카드로 인한 소리의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제품에 있는 공간감을 살리는 모드는 FPS에서 사프의 향상을 위한 모드가 아닌 조금 더 현장감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함에 가까웠습니다. 제공되는 사운드 카드에 다른 이어폰들, 밥쇼, 아젤, 제닉스 타이탄 등 여러가지 제품을 끼워서 사용을 해봤는데 모두 작동이 가능했고 레이저 시냅스로 이퀄 설정 또한 가능했습니다. V2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사운드 카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다른 제품들에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랙샤크 V2와 V2X는 끝나누기라기보다는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구매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별도의 사운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어폰보단 헤드셋이 편하다, 다양한 이퀄 설정을 원한다, 마이크의 음질이 중요하다, 마이크 이퀄 설정이 필요하다, THX 모드를 꼭 사용해야 한다, 편안한 착용감을 원한다, 마이크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샤크 V2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별도의 사운드 카드를 가지고 있다, 착용감보다는 차음성, 외부의 소리 차단이 중요하다, 마이크 이퀄 설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남이 듣는 소리보단 내가 듣는 소리가 중요하다, 가상 7.1은 사용하지 않는다, 저렴한 헤드셋을 찾고 있다, 땀이 잘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샤크 V2X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블랙샤크 V2와 레이저스럽지 않은 저렴한 보급형 헤드셋 V2X는 끝나누기를 위한 보급형과 고급형보다는 사운드 카드가 꼭 필요한 사람과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장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존댓 쿠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리뷰 끝!